오늘은 제가 조금 까다로운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화물연대 얘긴데요. 이제 화물연대, 그러니까 민주노총의 화물연대에서 민주노총 소속의 화물연대에서 이제 파업을 강행하겠다라고 했고 어제였나요? 그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의 주요 내용은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안전운임제라는 게 있었어요. 2020년이었나요? 2020년이죠.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대개 이제 화물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과로하시고, 과적하시고, 또 과속하시거든요. 삼과 삼과를 하니까 위험하다. 이렇게 되면은, 화물 기사님도 위험하고, 그리고 화물차 자체가 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사고가 난다든지, 뭐 전복이 된다든지 하면은 도로가 파손되거나 주변에 인명피해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임할 수 있도록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소득 보장과 뭐 이런 보장들을 해주자라는 걸로 안전운임제가 당시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3년 일몰제로 했어요. 3년이 지나면 자동 없어지는 걸로. 그게 이제 거의 몇 개월이 안 남은 상황이고, 그래서 화물연대는 이거를 영구히 딱 박아달라, 앞으로도 계속 유지시켜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도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반대하는 건 아니고. 국민의힘은 그럼 3년만 더 두고 보자. 3년 했으니까 3년 더 두고 보자라는 입장인 거고요. 민주당이나 정의당은 그러지 말고 뭐 그전까지 뭐 시멘트, 콘크리트 몇 가지만 해당하는 화물에 안전운임제를 적용했는데 범위도 좀 확대하고 영구적으로 하자. 뭐 이런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최근에 화물연대랑 우리 정부랑 협상을 했는데 결렬이 된 거죠. 아니 근데 무슨 정치 왓수다에서 뭐 화물연대 얘기를 해. 그냥 윤석열이나 까고 어? 네. 이재명 까고 김우겸 까고 그러면 제가 되지. 화물연대 얘기를 가져온 이유는 형님이랑 저랑 윤석열이 태도가 다를 수 있어서 화물연대는 같을 것 같아가지고 어렵게 제가 골랐습니다. 네. 말씀 좀 해주시죠. 화물연대가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반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네. 전 세계에 네. 이런 제도를 하는 나라가 없다. 아, 없대요. 그렇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입법 사항이다. 예, 맞습니다.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할 일이 없다. 네. 국회에서 이거는 처리해야 된다. 그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정부가 너무 무책임했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니, 지난 6월 달에 화물연대 파업했을 때, 예. 자, 우리 협상해가지고, 우리 연말에 정기국회 때 이거 법안 처리하고 제도적인 개선을 합시다라고 했는데, 그돈 아무것도 안 했던 거죠, 결국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엔 내놓은 게, 그래? 그러면 앞으로 3년 동안 더 유예하자.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관해서 화물연대는 오케이 했어요. 예. 근데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예요? 대상을 확대해달라. 대상, 예. 철강, 자동차, 사료, 위험물, 그리고 택배 지관선. 택배 지관선. 이런 것까지 네. 안전운임제, 그러니까 최저임금제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죠. 그거를 보장해달라 그러는 건데, 네. 이거는 화물연대가 좀 자기네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품목과 대상자를 확대한 것 같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화물연대보다 택배라든지 자동차를 운송해주는 네. 그분들은 화물연대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왜이 사람들까지 이렇게 넣자고 하는 거냐? 사실 이제 세력 확장에 끌어들이는 거지, 예. 이제. 택배 그지. 노조도 끌어들이고. 맞아요. 그래서 자기네 세력을 좀더 강화시킨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저는 어쨌든 이분들이 한 달에 한 1,500만 원 매출을 일으켜도 가져가는 돈은 4, 500만 원밖에 안 그렇다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과속을 하고 과적을 하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보호 차원에서 정부가 제대로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이러한 이제 논리인데, 좋아요. 어쨌든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문재인하고 달라. 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은 노조에 더 어드밴티지를 줬지만 나는 이거는 못 보겠어. 나는 노조에게 끌려가지 않겠어. 네. 노조의 불법적인 파업에 대해서 나는 이거 용납하지 않겠어. 그래서 오늘 뭘 들고 나왔냐면 노사 법치주의.
아,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강성 노조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네. 법과 원칙에 따라서 노사 관계를 재확립하겠다. 불법과 타협하지 않겠다. 네. 이런 거예요. 불법 파업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네. 법대로 그냥 구속 시키겠다라는 거고. 네. 지금 파업하는 게 20%가 안 되는데. 그렇죠. 그 화물 노조 그 노조원들이 비노조원들에게 지금 생명의 위협을 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쇠구슬을 던지고 쇠구슬을 그러더라고요. 던지고 뭐 네. 끊어버리고 쇠파이프로 때리고 네, 네, 이런 네. 거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겠다. 네, 네. 이분은 바로 입건하고 수사하고 구속해가지고 법대로 처리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화물 노조가 쉽게 자신들의 원하는 바 이익을 얻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보여져요. 저는 이번에는 그냥 업무 개시 명령을 한 건데 시멘트. 예,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거는 그냥 업무 해라 이거죠. 안 하면 너 고발한다. 안 하면 너는 한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심지어 이제 면허 취 행정적인 맞아요. 면허 취소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강경 대응을 지금 정부에서 시사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강력 대응을 하겠다라고 한 건데.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민주당 여기에 대해 당연히 많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무슨 업무 개시 명령이냐 뭐 발동된 적도 없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민주당이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게 과거에 2020년에 의료 파업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 개시 명령 했었어요. 그래서 다 당시 불응했던 의사들 고발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걸 처음 만든 게 노무현 정부 때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무슨 화물연대 파업에 뭐 정부가 역시 뭐 노조를 탄압하고 이거는 별로 그렇게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께서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안전운임제 좋죠.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 안전하는 거 당연히 좋죠. 당연히 해야 되고 근데 안전운임제 안에 그거 형님 혹시 아셨어요? 안전운임제라고 하는데 안에 그 화물 기사님들의 통신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몰랐어요. 통신비도 포함되어 있고 숙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숙박료도 그렇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손 보험료가 네. 포함되어 있어요. 4대 보험료 당연히 포함되어 네. 있고요. 근데 이제 그 화물연대 특히 화물 기사분들이 자영업자잖아요. 물론 뭐 종속적 자영업자긴 하지만 그렇지. 4대 보험이 안전운임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주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장님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화주들이 부담이 많을 수밖에 없고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화물기사의 안전과 화물기사의 통신비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없죠. 그다음에 화물기사님의 숙박료가 안전운임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죠. 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민주당에서나 정의당에서 솔직하게 최저운임제를 하든지 아니면 뭐 유가 보조금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 텐데 안전운임제라는 간판을 달아놓고 그 안에 이거 저거 넣어놓고 나서 안전운임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하면서 실제로 형님 말씀하신 대로 뭐 택배노조부터 해가지고 이걸 전부 화물연대로 묶어서 사실상 정치적인 규모화를 하겠다라고 그렇죠. 느껴지니까 제가 이제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게다가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요 기사 조금 내려주시겠어요?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기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멈춰주시고 안전운임제라고 하면 실제로 화물기사들의 안전이 지켜져야 안전운임제잖아요. 근데 요 기사를 보면 여러분들 좀 잡아 읽어보세요. 교통사고가 8% 늘었는데 교통사고는 8% 늘고 사망자는 42.9%로 급증했다라는 거거든요. 기사 조금만 더 내려주세요. 더 내려주세요. 예, 여기에서 멈춰주십시오. 보시면 전체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예, 좋습니다. 보시면 전체 자동차는 12.9%로 줄었어요. 전체 사고는. 근데 화물차는 42.9%가 늘었어요. 전체 교통사고가 줄었는데 화물차는 늘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운임제를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왜 거죠. 왜 그러지? 과속 안 한다며, 과적 안 한다며 왜 늘지? 그러니까요. 자, 교통사고 건수 역시도 11.5%가 줄었는데 화물차는 8%가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42.9%로 급증했고요. 근데 제가 이거 관련돼서 한번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진보적인 당연히 패널이었죠. 특히 이제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분이었는데 토론하다가 저 통계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셨어요. 네. 보니까 어떤. 통계 출처가 다르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해 연도는 뭐 어디서 출처를 가져오고 저해 연도는 저걸 가져오고 이랬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는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그렇다 그러면 3년 더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연구위 확정해도 되잖아요. 좋아요. 근데 지금 당장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당장 연구위 박으라는 거거든요. 그치. 그 문제가 있잖아. 저게 만약에 100% 맞는 결과라고 하면 우리가 안전운임제를 완전히 다시 재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 설령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견이 있을 수 있고 통계가 맞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보면 일단 연장해놓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다음 바꿔도 되거든요. 지금 당장 나는 이거를 바꾸자고 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좀 비판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딴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비판 많이 하지만 네. 이렇게 민노총과 관련된 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라는 맞아요. 그런 걸 표명한 거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더 크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앞으로 노동자들에게 노조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확실히 명확하게 그은 것 같아요. 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걱정이 있지. 화물연대 파업 계속을 하고 또한 철도 노조, 뭐 지하철 노조 다 파업 시작하고 민노총이 자기네들 산하 노조 아니면 네, 중앙 노조들 다 해가지고 네. 자 그럼 윤석열 정권하고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다 파업해라고 하면 그 위험성을 감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지지율이 낮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을 때 노조랑 싸워서 노조를 개혁하고 노사와 관계와 관련한 여러 가지 법을 정비할 수는 있는데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탄력을 못 받거든. 아, 그러니까 개혁은 어렵거든요. 반대 세력이 강하잖아요. 그러면은 엄청나죠. 국민들이 야 그래 잘하는 거야. 지금 노사 개혁해야 돼. 노동법 좀 손 좀 봐야 돼. 이렇게 국민이 찬성하면 탄력 받아서 갈 수 있는데 지지율이 낮으니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싸움은 잘 하는 것을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중간에 계속 싸움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가 있느냐. 결론을 원하는 방향으로 메꿀 수가 있느냐. 그런 것들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요. 나는 노조가 너무 싫어. 민노총. 완전히 정치 집단으로 변질을 돼가지고 노조들이 파업을 하거나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해라. 엊그저께도 그랬더라고요. 주한미군 철수해라. 한미연합훈련 하지 말아라. 이걸 자기네들이 왜 주장하냐고. 이석기 해방 뭐 이런 거 있던데. 네.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파업을 하고 집회하는 거 오케이. 난 좋아요. 하지만 그걸 정치적으로 변질한다는 것은 이것은 노조가 존재에 대한 정당성을 잃어버리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실제로 그 광화문에서 이렇게 이 민노총이 대규모 파업을 하는 경우에도 잘 보시면 앞에서 이제 집회를 하면 막 뭐 그 노래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뭐 구호도 외치고. 근데 거기 보면 되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아까 뭐 주한미군 철수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저는 다분히 정치적인 집단으로 됐고 그 우리 윤 대통령께서 지적하셨던 주사파 지도부 이거에 대한 비판이 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민노총에 대한. 아, 그 내가 지난주 말에 했던 민노총. 네. 그 사진들을 내가 캡처를 했는데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 윤석열 퇴진 4대 굴욕 외교 한미동맹 해체해라 민생 판탄 전쟁 책동 윤석열 정권 퇴진 이게 그냥 미국 물러가라 그러니까 민노총이랑 그러니까 노동 문제랑 아무 상관없네요. 이거는 완전 정치적으로 변질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종북 세력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그래 그것과 연결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파업 그리고 얼마 전에 오늘은 좀 약간 좀 정책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서 조금 뭐 텐션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조금 더 짚어보면 얼마 전에 우리가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법안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노조와 관련된 법안을 개정하는 내용이었는데 다음 기사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노란봉투법 관련된 기사 하나 띄워주십시오. 뭐 이런 건데요. 그 노란봉투법이라는 거는 뭐 간단합니다. 과거에는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파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었어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었죠. 특히
어떤 시설들을 점거하거나 아니면은 뭐 회사에 출입을 막거나 하면 회사에 손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측이 노조를 향해서 민사소송, 그러니까 손해배상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었거든요. 근데 그 손해배상 청구액을 한도를 정해놓은 게 사실은 노란봉투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더 쉽게 얘기하면 돈 걱정하지 말고 파업하세요라는 게 이제 노란봉투법의 뭐 간단한 요약본일 텐데. 이게 이제 화물연대 파업에 연결되니까 사실은 더 막강한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지금 6월 달에 있었던 화물노조 파업만 해도 대개 손실 추산액이 한 1조 6천억 정도가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사측에서 그 화주 입장에서 막대한 손실 입어도 손해배상액의 청구가 제한이 되니까 당연히 피해가 막심하겠죠. 파업도 막하겠죠. 이제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노란봉투법이랑도 이거를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불법 파업을 해서 사측의 재산상의 피해와 손해를 끼치더라도 사측에서는 노조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게 노란봉투법의 핵심이거든요. 네. 이게 그렇죠. 맞아요. 네, 이게 안 맞죠. 불법 파업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왜 노동쟁의를 왜 일으키냐고요.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네. 또 건전한 노사관계를 성립시키고 정립시키고자 하는 건데 네. 이 사측 놈들 나쁜 놈들 사장 회장 다 나쁜 놈들이야 물러가라 자본파쇼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변질됐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기업도 망하고 노조도 망해요. 근데 너무 그동안 자칭 진보 정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노동친화적인 법도 노동 친화적으로 법도 고치고 또 네. 그들의 편을 많이 들어줬고 네.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 하에서 비노조원들이 파업에 동참을 하지 않으면 노조원들이 위해를 강하잖아요. 그렇죠. 경찰들이 안 잡아가요. 그냥 네. 지켜보고 있어요. 네. 그럼 위험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그 사법적인 질서가 강제적으로 행해지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노조원들은 이제 기가 산 거지. 그러니까 이런 노란봉투법까지도 제정을 해라라고 압박을 하는 건데 네.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파업도 법에 맞게 해라. 법에 맞게. 그 제가 지금 올라온 댓글들 쭉 보니까 그 방송하는 내용이랑 아무런 상관없는 댓글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다들 집중을 안 하고 계신다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드네요. 장성철 개새끼 소새끼. 그래서 잠깐 슈퍼셋을 읽고 잠깐 딴소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어디서부터 안 읽었죠? 아, 예. 우대댁님. 아 이거 아니구나. 에디신님 아 감사합니다. 율무찬님 장소장님 너무 귀여우세요. 유유. 서채영님 시사 패널 10년 가까이 하던 준수통 당대표 되고 장 교수님이 방송 많이 들었죠. 준수통 화이팅. 뭔 말이에요. 뭔 소리예요. 김은주님은 형님이 직접 읽어주시죠. 장성철 소장님 합리적인 논평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주님 그 다음 것도 읽어주십시오. 회랑님, 이준석, 김재섭, 천하람, 김용태, 장성철님은 보수의 촛불 같은 희망입니다. 끝까지 소신 지켜서 보수의 미래가 되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난총각님은 화물연대는 쇠파이프와 야구바 따로 다스려야 합니다. 어휴, 너무 강경하시네. 아이어른님, 성철이 형, 평론 들을 때마다 구구의 개딸로 변질되려는 제가 정신 차리게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우리 댓글 보니까 저희 얘기를 전혀 듣고 있지 않다는 확신이 들어가지고 좀 재밌는 이야기를 잠깐 형님 해보면. 네.